배우님 앞으로 잘 해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메리엔드 연출 맡은 민수현입니다. 저희가 이미 웹드라마를 오픈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영화 버전으로 부천에서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관객분들이 영상부터 오셔서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현 역을 맡은 성태라고 합니다. 전국까지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었나요?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피웨이 엔딩에서 승준 역할을 맡은 이동원입니다. 더운 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희도 처음을 스크린으로 보는 건데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연 역을 맡은 신명상영호입니다. 일단 아침부터 농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밖에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즐겁게 와주셨습니다. 먼저 이창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은 배우로도 굉장히 오래 활동하셨고 또 영화 연출도 하시고 이번에 아마 드라마 연출 처음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영화랑 또 드라마도 이제 연출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드라마를 또 어떻게 좀 재밌게 좋게 또 잘 만들려고 하셨는지 예, 네, 좀 연출 의도나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제가 배우를 하다가 이제 연출을 하게 됐는데 일단 원래 웹툰이 원작이었는데 승준이의 성장 과정하고 이제 삶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고 또 이걸 좀 아름답게 음악으로 같이 풀어내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어물이든 BM도 많이 보고 공부했고요. 그래도 또 배우님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배우님께 이제 질문 여쭐게요. 일단은 영화,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또 최근 이 BL 장르가 굉장히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새 배우님들이 또 이제 BL 장르에 또 이제 주연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셔서 오디션 과정도 또 굉장히 좀 길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작품에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성태 배우님부터 네, 질문 드릴게요. 네. 저도 오디션을 통해서 작품을 만나게 되었고요.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었던 장르이기도 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형들이랑 같이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네, 저는 성태 배우랑 명승 배우보다 좀 늦게 합류한 편이고요. 저도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감독님을 뵙게 됐고 감독님이랑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본을 보고 리딩을 좀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처음 봤을 때 저는 물론 너무 승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마음에 들었고 좀 좋은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대표 맡으셔서 승준 역할을 해주셔서 귀한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물론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성태 배우랑 같이 오디션을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맨 처음에는 이제 승준이랑 재현이 대본을 받았었는데 그 대본을 다 읽고 나서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제 호연 역할로 한번 더 봐주실 수 있냐
그런 질문을 받아갖고 다음 타임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호연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BL 장르를 배우로서는 한 번쯤은 겪어보면 되게 좋은 과정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상시에 사실 잘 느껴볼 수 없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좋은 작업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팀의 엔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독님께 그럼 여쭐게요. 호연 역할에 심영성 배우님을 이제 처음에는 다른 주연 역할로 오디션을 보셨다가 호연 역할을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연기를 보시면서 결정을 하신 건지. 네, 호연이가 참 츤데레 매력이 있는데 그 2차 오디션 때 영성배우랑 성배우가 같이 어떻게 하다가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명성배우 이렇게 원래 좀 말투가 츤데레여가지고 호연이가 딱 떠올라서 한번 미디어를 해봐줄 수 있냐 했는데 딱 찰떡이었습니다. 네. 잠깐 이제 백성으로 마이크를 한번 돌려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관객 있으시면은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좀 네네 이쪽에 관객분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은 그 아침 일찍부터 영화를 오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배우님 두 분은 그러면 호연 배우님하고 어떻게 결정이 나셨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물이 되면 네, 주인공 배우님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역할을 주셨는지가 궁금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실제로는 홍태 배우님이 제 막내거든요. 근데 형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디션 때 생각보다 나이에 비해서 되게 성숙하고 외모가 아니고 말투나 또 재현 연기를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고 좀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캐스팅을 했고요. 또 처음에 딱 정말 오디션에 들어왔는데 빛이 났어요. 그래서 먼저 캐스팅을 하게 됐고 그러고 이제 동원 배우님은 좀 나중에 인기인이 돼서 승준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처음에 만나고 얘기하고 리딩을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승준은 조금 더 왜소한 느낌이었는데 근데 또 연기를 너무 잘 해주시고 또 이제 그 노래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해서 네, 캐스팅 했는데 잘 했죠. 그러면은 혹시 체중 감량이나 몸을 좀 더 슬림하게 예, 맞춰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셨나요? 명성 배우님이 말씀을 하시죠. 승준이요? 네. 승준이는 근데 동원 씨는 원래 마르셔서 그대로 했는 따로 관리는 안 했는데 점점 말라오더라고요. 열심히 준비를 하느냐고. 명성 배우님도 혹시 체중 혹시 이 역할이 아무래도 서핑 강사다 보니까 이제 노출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몸 관리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하실 말씀이 좀 많지 않으실까?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촬영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날씨 때문에 촬영이 계속 밀려가지고 제가 식단을 하는 바람에 상황이 좀 약간 예민해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좀 츤데레 매력이 살짝 이제 좀 예민한 그 부분이 연기로 또 승화가 잘 되신 것 같고요. 이 장르는 또 비엘 장르에서도 뮤직 드라마를 내세우다 보니까 음악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작품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작품에 나오는 음악들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승준 배우님이랑 승준 배우님이 아니라 이동원 배우님이랑 성태 배우님이 피아노 연주도 하셨어야 되고 또 이동원 배우님은 래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노래를 해야 돼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시는 과정은 어떠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처음 이제 감독님 뵙고 미팅을 할 때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제 처음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좀 보컬에는 자신이 없는 편이라서 그랬는데 감독님이 이제
목소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준비를 해봐라 라고 하셔서 좋은 곡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또 다행히도 준비할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녹음 전까지. 그래서 그 전까지 뭐 저희 멤버들 볼 때도 좀 물어보고 좀 노래를 좀 많이 들어보고 연습하면서 네, 잘 그래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태 배우님은 피아노 연습을 하셨어야 되는데 연습 어느 정도 하셨는지? 한 2주 정도 딱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딱 하신 그 결과로는 또 너무 올 전공이 아니실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네.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감독님한테 지금 요 앞에 두 번째 줄에 감독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요? 네,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집을 잘 마련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두 가지인데 우선은 그 호연이의 감정이 그럴 때는 승준이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호연이의 감정을 승준이가 알게 됐을 때 승준이가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은지가 조금 궁금하고 또 그 재현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호연이가 그래도 계속 승준이랑 같이 하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위기감이라던가 질투 그런 혹시 없었을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 조금 사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 신호성 배우님이랑 이정환 배우님은 원래도 조금 친분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밀딩 죄송해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해밀딩 공개되고 나서 혹시 주변 지인분들의 그 반응 같은 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 주신 원래 이제 친분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이제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명성 배우랑 저랑 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거든요. 친구 사이는 아니고 형동생 사이긴 한데 네 아무튼 저희가 되게 우연히 이렇게 한 작품에서 만나게 됐어요. 캐스팅이 되고 나서 서로 알게 된 거라서 저희 리딩 자리에 가서 이렇게 처음 만났었는데 주위에서 되게 저희 멤버들도 다 같이 친하거든요. 같이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다들 신기해하고 또 평소에는 티격태격 친구로 지내다가 이렇게 애틋한 사이가 나오니까 이제 어색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 제 마음을. 승준이가 어땠을까?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멀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잘 지내오던 그래도 친구 사이고 제 마음을 숨겨왔었고 그걸 고백을 했을 땐 좀 아마 승준이와 멀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재현이라는 캐릭터 성격 자체가 조금 하나 꽂히면 다른 옆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막 질투하지 않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니 그렇다면 그래서이지 않을까요? 네, 질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아침부터 네. 제가 좋은 영화 그렇게 잘 봤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원래 웹드라마였잖아요. 근데 웹드라마가 8회차까지였고 러닝타임은 15분 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작에 비해서 좀 원작의 내용을 압축하기에는 조금 짧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부분을 작업하실 때 어떤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캐릭터들의 감정 라인을 이제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개연성을 주기 위해서 그 개연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연출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너무 떨려가지고 배우분들도 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연기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짧았죠. 저도 좀 많이 아쉬운데 또 이제 그런 과정에 그런
정해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원작은 웹툰은 막 시즌 2까지 있고 더 길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인공들의 감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승준의 성장 과정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작가님하고 대본 작업할 때 작업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재현이랑 캐릭터가 나타나면서 극복을 하려고 하지만 또 쉽사리 아무 방어적이고 원래 캐릭터의 변화가 또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더 이거를 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승준의 성장 극복 과정을 조금 더 사랑이 뒤늦게 깨달은 네, 그 재현도 원래 그렇지 않은 인물이었다가 이제 아까 말대로 한번 꽂히면 쭉 가는 캐릭터로 변한 거죠.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두 배우의 두 캐릭터의 성장 과정과 변화하는 과정을 좀 더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들도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두 배우님은 원작을 안 보셨고 명성 배우님은 원작 초반만 좀 캐릭터 잡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작을 그러면은 작품에 임하시기 전에는 보지 않으셨는데 이제 영화 작품이 나오고 나서 혹시 원작을 보셨는지 아니면 아쉽다고 하셨는지 성태 배우님부터 네. 네 원작은 보지 않았습니다. 네. 네, 수치가 길진 않았는데요. 감독님이랑 작가님이 기획을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 잡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았어서 사실 제가 전에 이제 원작을 다 봤는데 또 함축하다 보니까 또 캐릭터를 좀 더 설정을 하다 보니까 또 주인공을 또 다 처음 하는 배우들이고 해서 좀 더 헷갈릴까 봐 제가 보지 않고 우리 시나리오로만 해서 좀 더 구축을 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해서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이동훈 배우님도 네, 저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이제 여쭤봤었어요. 감독님 제가 웹툰을 보고 좀 참고를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좀 많이 막 다른 것도 있고 성격 자체도 이미지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촬영하면서 연습하면서 맞춰가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굳이 보진 않았고요. 그리고 촬영하고 나서도 네, 따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한 해피메일 엔딩이랑 그 원작 해피메일 엔딩이랑은 좀 성격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예 안 봤어요, 원작. 그러신가요, 저는 가볍게 좀 모르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창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따로 그 웹툰을 안 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도 웹툰을 굳이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초반은 성태 배우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감독님께 또 한번 여쭤볼게요. 감독님은 이제 연기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신 또 새 배우님들께는 어떻게 보면 선배님 같은 역할이신데 배우님들 연기하실 때,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얘기를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료 선배로서 많이 나누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새 배우님의 이제 연기, 각 배우님마다 제일 잘하는 부분을 좀 하나씩, 저희도 물론 작품을 보면서 느꼈지만, 또 연출자 입장에서, 아, 성태 배우님은 어떤 부분을 굉장히 잘한다. 동원 배우님은, 또 영성 배우님은 좀 칭찬을 한번, 네, 이 공개된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괜찮다요? 시작하기 전에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배우님들 괜찮습니다. 성태 배우님 일단 리딩 처음에 할 때도 원래 성격은 조금 내성 아이예요. MTI 아이인데 재현을 완전 이잖아요. 파워 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디렉팅을 했었는데 그 모니
유행곡 중에 이제 PD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촬영 때 보고 있는데 다 같이 어? 재현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인 이제 재현의 모습으로 스태프분들도 너무 봐주셔서 그래서 정말 뿌듯했고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동원 배우님의 또 감정씬을 처음 해보는데 눈물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눈물 없을 때 하는데 갑자기 눈물 뚝뚝 흘려가지고 너무 그런 점을 잘해주셨고 또 명성 배우님은 그 서핑 그 보드 타는 거 패들 보드 타러 몇 번 연습을 갔었어요. 네 이제 또 촬영 때 빠질까봐 많이 하셨는데 너무 잘 타주셔서. 연기는 원래 잘하시네. 우리 한번 다시 보셨고 많은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연기할 때 생각도 나셨을 것 같고 또 드라마를 보면서도 또 다른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작품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아니면 연기할 때나 또 다시 관객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 하나씩 꼽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성 배우님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은 서핑을 하는 곳에서 그 제가 승준이한테 빨리 가서 잡아라 그래서 놓친다 할 때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나오는 장면 중에 아마 좀 가장 뭔가 미련도 많은 느낌이고 끝까지 숨기는 약간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저는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수레쉬에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이제 처음 리딩을 할 때 감독님께서 제가 처음 리딩을 할 때는 그냥 평범한 그냥 조금 혀가 꼬인 그런 연기를 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하신 주문이 있었어요. 동화 정말 이것만은 귀여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문이 저는 그 드라마 촬영하면서 디렉팅 중에 가장 어려웠어요. 귀엽게. 그래서 너를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또 저를 배려해 주셔서 제 마지막 회차로 촬영을 이렇게 넘겨주셔가지고 제 마지막 회차에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정말 초반 회차에 찍었으면은 저도 뭐 이게 아직 마음에 들진 않지만 더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근데 그래도 배려를 해주셔서 마지막 회차에 촬영을 넣어주셔서 그래도 좀 더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제일 나요. 네, 우선 다시 큰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촬영할 때 생각도 나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 승준 집에서 이렇게 호연이랑 처음으로 딱 마주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근데 큰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조심히 빠진 네, 오늘은 약간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요? 마지막 요번에 엔딩씬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키스씬 장면이 사실 바다씬보다 더 먼저 찍은 게 엔딩씬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촬영 여건상 시간이 없는데 너무 빨리 찍어야 하고 예쁘게 찍어야 하는데 그때 막 리허설 좀 사실 제대로 못하고 두 분은 엄청 긴장했을 텐데 막 스태프분들 막 빨리빨리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서 괜히 또 두 분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많이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성태 배우님과 이동원 배우님께 항상 이제 작품을 보고 나면은 좀 여운이 남는 작품들은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그러니까 원작이 있든 아니면은 뭐 웹툰이든 그런 생각들을 그런 작품이 좋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현과 승준이 혹시 결혼까지 갔을까 아니면은 네, 이 질문은 아마 앞으로 지구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둘의 사랑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네.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저는 있고요. 당연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공황장애 그런 거를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고, 그냥 이제 과거에 힘들었던 트라우마 같은 거 다 잊고 재현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결혼을 재현이 성격상 못했으면 큰일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만약 못했으면 재현이가 오히려 공황장애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했을 것 같아요. 네, 크고 마무리 시간으로 들어갈 때여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감독님과 배우님께 이 해피메리 엔딩을 또 이제 지금 웹툰으로도 소개가 돼서 드라마로 왔고 또 영화제에서 상영도 됐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롱런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작품을 보지 않으신 관객들에게 혹시 좀 관람 포인트 하나씩 찍어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문 다 내주신 건가요? 소문 다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전 간단하게 잘생긴 배우님들이 나오는 힐링 러브 스토리. 좋은 음악이 나오는 힐링 러브스토리. 잘생긴 배우들이 나오는 힐링 러브스토리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힐링이 좀 되셨나요? 되셨다면 안 되셨어도 좀 힐링 된다고 조금 마음 홍보 부탁드리고. 네, 뭐 저희가 이제 그런 승준이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감동 뮤직 힐링 드라마가 아닌가.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명상 배우님부터 감독님과 배우님은 또 앞으로의 활동들이 더 기대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혹시 지금 준비하시는 작품이나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네, 한 말씀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 배우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활동 계획 부탁드릴게요. 활동 계획. 네, 또 다시 다른 작품을 찾아서 떠날 예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해피맨 엔딩이 나오고 나서 촬영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좀 더 부족한 점을 좀 스스로 느껴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같이 하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또 하려고 하고 있어서 조만간 내가 저희 팬분들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들려주시면 안 되는가요? 아,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연극 무대를 되게 보고 싶었어요. 무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연극을 하게 돼서 네, 곧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주시면 무대 위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기 활동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활동도 네,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제가 직접 또 영화 시나리오로 또 영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화를 찾아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과 또 특별한 얘기까지 들려주신 감독님, 배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피메리 엔딩은 7월 6일에 한살에서 상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관객분들 진짜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네, 이제 오늘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너무 덥지만 오늘도 영화제 재밌게 즐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말씀드리면 게스트분들이 먼저 퇴장하신 후에 그 다음에
쳐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지금 동영상.